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대법원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. 다스의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또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. 법치가 무너졌다고 반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. 첫 소식 원종진 기자입니다. 대법원은 오늘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,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재작년 4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.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 등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1심에서 246억 원 횡령과 85억 원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선 뇌물과 횡령 액수가 늘어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. 그리고 대법원은 오늘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져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.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.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또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법원은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낸 재항고 사건도 기각해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.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주 월요일 오후 형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